오, 시작했구나. 된 건가?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떨린다. 이렇게 한거 맞아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딱 2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녁 먹었죠?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츠비 안녕하세요. 허랑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자, 잠깐만요. 불을 켜야 돼요. 불이 다 켜야 돼요. 다 켰나봐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은 이제 춤을 한번 춰보려고 해요. 오늘은 춤을 춰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처음으로 하는, 혼자서는 처음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긴장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춤을 춰보려고요. 맞아요. Dance. It's a dance. I will dance for you. 네. 춤을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춤을 춰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맞아요. 좀 긴장했어요. 네, 오늘은, 연습생 때 연습했던 곡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연습생 때 연습했던 뭔가 곡들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브이라이브를 키기 한 2시간 전에 계속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맞아요, 오늘 연습했어요. 오늘 연습 다시 했는데, 이 제가 염색한 걸 살짝 잊고 춤을 열심히 추다 보니까 이 땀이 나서 이 파란 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고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진해통이다. 아, 그러네. 진해통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란 물이 흐르면 바로 끄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속. 파란 물이 흐르면 바로 끄기. 나 지켜줘야지. 뭔지 알지? 나 지켜줘야 되니까 파란 땀이 흐르면 바로 끝. 오케이? 약속. 파란 물 흐르면 바로 끝내는 걸로. 약속. 오케이? 오케이. 응 나왔어. 응 나왔어. 자, 그러면 시작은 우리 블루책으로 가자. 블루책. 내가 이걸 사실 틱톡으로 올렸던 영상, 인스타로 올렸던 영상 있잖아. 올렸던 영상은 한 번에 처음으로 그냥 마킹하려고 찍었던 건데, 뭔가 선글라스도 이렇게 추다가 내려와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그냥 처음으로 찍은 걸로 올려버렸어요. 네, 맞아. 나좀 신났어요, 사실. 오늘 나 처음으로 하는 날이잖아, 혼자서. 자, 해볼게. 블루체, 바로 가자. 오케이.
긴장해가지고 좀 못 쳤는데 아 미안해요. 아 좀 긴장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아 제가 만족 못하는데 이거. 아 이래서 제가 댄스 라이브 조금 무서워요. 아 긴장 필요 없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바이브 궁금한 사람. 바이브 궁금한 사람. 바이브 궁금해? 바이브 궁금해? 뭐지? 아 바이브 오케이 바이브 한번 가보자. 와 이 선배님들은 정말 보고 떴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느리게 틀었는데도 정확하게 안무를 이렇게 하시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이브 한번 가보자. 자 바이브 갈게요. 괜찮았어? 뭔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 고마워요. 오, 어땠나? 괜찮나? 아, 이게 옷이 뻥 퍼지면서 잘 안 보였죠? 한 번 더 해볼까? 잘 안 보이나? 뻥 퍼지면서? 다시 할까?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댄스부 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댄스부 댄스 라이브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닌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아, 하고 싶은 대로 나해. 오, 고마워요. 좀만 더 가까이 와서 쳐달라고요? 오케이, 알았어.
가까이 와서 쳐줄게. 맞아. 그러면 지금은 이번에는 연습생 때 연습했던 곡으로 한번 쳐볼게요. 저도 엑소 선배님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러브샷 해볼까요? 러브샷 어때? 러브샷 어때? 왜 이렇게 큐트냐고? 맞아, 나 큐트야.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보자. 이 노래 틀 때가 좀 많이 막았는데 오디오 채워야 돼. 안 돼. 아, 이런 거 금방 있어. 러브샷 한번 가보자. 아, 픽션! 픽션! 해야죠, 해야죠. 픽션, 픽션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춤만 추는 거 맞나?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뭔가 춤만 추는 거 아니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아 이거 혼자 하는 게 처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긴장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되게 많은 선배님들의 그리고 곡을 이렇게 다른 분들의 곡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제가 사실 모르는 것도 조금 많아가지고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또 뭐 다시 또 춤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 중에서 NCT 127 선배님의 이름을 봤어요. 그래서 연습생 때 연습했었던 레귤러 아세요? 레귤러 아시는 분, NCT 선배님. 그거를 열심히 연습했었거든요. 연습생 때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자! Let's go!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맞아요. 땀 흘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땀안 흘리죠, 아직? 파란색 땀 없지? 깜짝이야. 파란색 땀 나면 바로 끊어야 되거든. 파란색 땀 나면 안 돼요. 땀 나면 안 돼, 나. 바로 끊을 거야. 물 마실게요. 아, 오케이. 휴지 가져올게. 자, 휴지. 휴지로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렇게 붙이고 있을게. 괜찮지?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어때? 괜찮지? 약간 그거 같은데? 그 두건? 두건 같잖아? 아, 내가 모자를 왜 썼냐면, 모자. 아, 휴지에 파란색 모자 담은 레전드? 보여줄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Find me. 휴지가 파래지면 어떡해? 근데 파래질 것 같긴 해요. 이번에는 맞아요. 맞아. 활동했을 때 1집 활동했을 때 같이 활동했었던 문민상아 선배님의 후도 제가 연습을 했었어요. 그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그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가볼까? 오케이. 바로 갈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 좀 쉬라고? 이것만 하고 쉴게. 오케이.
아, 쉬라고? 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나도 좀 신나서 열심히 했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괜찮아? 아, 그래도 지금 몇 시지? 9시. 다들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나, 다들? 얘기하면서 하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나도 좀 흥분했어야지. 열심히 한것 같아. 너무 열심히 해서 이러면 처음에 이러면 땀나. 나도 오래 하고 싶거든. 먹었어요? 잘했어요. 먹었어? 저는 최근에 쿠팡으로 새벽에 배가 너무 고파서 막 이렇게 먹을 거 찾아보다가 최근에 치즈 김치 주먹밥 그걸 시켰고요. 그리고 낙지 볶음밥 있잖아요. 냉동 낙지 볶음밥 그거 시켰고 그리고 한입 스테이크 그거 시켰습니다. 그거 시켜서 오늘 배송 와가지고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거 먹고 왔어요. 스테이크 그거는 약간 떡갈비 맛 났고요. 뭔가 낙지 볶음밥은 맛있었어요, 되게. 아,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춤추도록 할게요. 네,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 cats or dogs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냥입니다. 고양이도 되고 강아지도 되고 여우도 되고 고마워요. 아기 늑대, 늑대도 나왔네. 아, 지금 저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안아달라는 댓글이 많네요. 자, 이렇게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 아, 맞아요. 이거 커피긴 커피인데 디카페인입니다. 아, 귀여운 곡도 쳐달라고요? 이따가 그러면 뭘 쳐야 되지? 생각해 볼게요. 설렜다고요? 아, 카페인이 없는 커피 왜 마시냐고요? 맛있잖아요. 아, 카페인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줄여보려고요. 아, 존재가 귀여워서 괜찮다고. 고마워. 자, 질문 있나, 질문? 오늘 처음 이렇게 켰는데, 나한테 궁금한 거 있던 사람 있어요? 아, 다음에 해보고 싶은 머리색. 다음에 해보고 싶은 머리색은, 뭔가 약간 초록색? 민트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색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검은색도 한번 해보고 싶다. 완전 검은색. 진짜 아무것도 안 비치는 검은색. 완전 검은색.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물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던 사람. 한국 조금 추워요.
채팅창 빠르긴 한데 빠르게 읽고 있습니다, 저도. Don't worry. 손바닥 안 팔았거든요? 안 팔았거든요? 손바닥 완전 하얀데. 다음에 찍어보고 싶은 틱톡,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땀 거의 다 식었어요. 땀 거의 다 식었습니다. 멋지다고? 고마워요. 옷이 뭔가 아니에요. 옷안 팔아요. 옷 완전 베이지색인데 안 파란데. 아, 입덕했다고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 카레 좋아해요. 오늘은 있잖아요. 재밌는 거 했어요. 정말 재밌는 거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거. 우와! 방금 이마 본 사람! 우와! 까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저 갈게요, 안녕! 우와! 이거 까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아, 이거 또 올라오겠지? 큰일 났다. 난 이걸로 이제 고통받을 거야, 그죠? 이제 가면 혼나겠지? 이마 왜 깠어? 이마 왜 깠어? 이러면서. 맞아, 나 아바타 따라한 거야, 사실. 아바타 보고 감명 깊어서. 일부러 한 거예요, 알겠죠? 일부러 한 거라고요, 일부러. 못 봤죠? 그죠? 못 봤을 거야. 맞아, 맞아. 역시, 역시. 좋아. 파란 여우. 푸른 여우, 푸른 여우네, 푸른 여우. 아, 눈이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 화면 찍었대요. 아, 화면 찍었대. 아, 큰일 났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그 노래 들어요, 요즘. 사이먼 도미닉 선배님의 Cheers. 한 잔, 두 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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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재밌겠다. 유튜브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랩하는 것도 재밌겠다. 오늘은 춤 라이브지만 다음에 춤 라이브가 반응이 좋으면 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리고 랩으로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저 작사한 거. 아, 보컬맨들에게 랩 강습하기. 오, 혁이 형은 근데 잘 알겠다.
혁이 형은 잘하겠다. 뭔가 혁이 형은 메인 보컬이다 보니까 박자감도 좋고 해서 뭔가 잘할 것 같아요. 랩하면 숙제 다 했는데 키면 어떡하냐고. 아 이제 땀 다 식었으니까 춤도 춰볼까요? 춤 뭐 춰볼까? 추천 받습니다. 춤 뭐 춰볼까? 아 긴장 풀라고요? 아 저 긴장한 거 티나요? 아 어떻게 알았대 긴장한 거? 아 히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히트하고 옛날에 히트한 거 보셨죠? 히트 한번 해볼게요. 히트 한번 해보자. 근데 아 이거 틀릴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자신감을 가져야 할 생각 가질게요. 잠깐만 내가 저기서 연습 한 번만 해볼게. 알겠지? 좀만 기다려. 갔다 올게. 아 이게 제대로 준비하려면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재밌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춤춰보려고. 좀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또 준비 열심히 하면 또 잘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또 뭐가 있지? 또 아니에요. 아니야 안 피곤해. 나 진짜 안 피곤해. 알겠어요. 감기 조심할게요.
오늘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틀려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더보이 선배님 거 옛날에 그거 했어? 그거 연습했었어요. 리빌. 리빌도 연습했었고, 뚝딱이야, 나. 인터 연결이 안 좋다고요? 어떡하지? 그러면 Call Me Baby 한번 쳐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많이 들어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되고 있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컬미베이비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볼까? 렛츠고! 컴퓨터 한번 가자. 혹시 아까 끊겼어요? 아까 제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모자 벗으라고요? 물든 거 볼까봐 그러지 나 부끄럽단 말이야. 끊겼구나. 화랑송 한 거? 화랑송이 뭐죠? 화랑송? 화랑송이 뭐지? 그거는 다음에 그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맞아요. 사실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되게 이쁘게 막 꾸미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서 왔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연습하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 파란 땀 흘리잖아요, 막. 그래서 다 지우고 와가지고 얼굴도 다 지웠습니다. 죄송해요. 더 이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집 2PM 우리 집 오케이 2PM 우리 집 한번 가자. 저그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2PM 우리 집 한번 가자.
손, 아, 그러네. 손 염색됐네, 좀. 아, 괜찮아요? 그러면 맞아, 팔았네. 자, 이제 슬슬 이제 파란 게 너무 많이 묻기도 했고, 저 화장도 너무 많이 지워져. 아, 저 이쁜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죄송해요.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춤 되게 많은데, 아, 다음에 뭐 괜찮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해 올게요. 괜찮은데. 근데 아, 잘했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또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만할게. 죄송하단 말. 오케이. 그러면 사랑해. 사랑해로 갈게. 사랑해. 아, 사랑해, 진짜. 아, 다음에 못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 아. 사랑해. 괜찮아? 아, 고마워. 잘했어?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live show, live stream. Thank you. Wait for next streaming. Thank you for watching. Love you guys. 노래 부르는 화랑, 노래 부르는 화랑은 다음에 돌아올게요. 제가 잘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 화랑이 좀 혼자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말 들으면 못해요.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저도 생각 열심히 하고 더 구성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완전 잘하고 있다고? 고마워요. 혼자가 좋다고요? 아, 그러면 더 준비 열심히 해올게요. 좋아하는 안무 쳐주세요. 아, 그러면 다음에 괜찮으면 돌아오겠습니다. 댄스 교실 아니면, 아, 댄스 교실. 사실 댄스 교실은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치? 오늘 너무 춤 자랑만 했네. 뭔가 알고 있는 춤 자랑. 원래 그렇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실력 보여주려고 이렇게 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알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부담 갖지 말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댄스 자랑 라이브가 더 좋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돌아온다면 댄스 자랑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자랑, 화랑의 춤기 자랑, 춤기 자랑 시간. 춤기 자랑 시간 어때요, 이름? 춤기 자랑 시간 괜찮아요? 저도 사랑해요. 아, 꼭 다시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올게요. 안 피곤해,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해. 아,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요. 고맙습니다. 아, 혼자 하니까 이게 가는 게좀 어렵네.
아,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라이브 켜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저춤 보여드리고, 뭔가 중간중간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인데 뭔가 저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볼게요. 안녕. 谢谢. Thank you.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Bye. 갈게.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다음에. 안녕. 안녕.